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캐니입니다. 오늘은 만년필기에서도 개성이 강한 파버카스텔의 앰비션 월넛 만년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브랜드 설명에 들어갈게요. 파버카스텔은 필기구 회사 중 가장 역사가 깊으면서 또한 가장 매력있는 브랜드라 할 수 있는데요. 연필, 샤프, 색연필, 볼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올라운더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떨리게 하는 건 만년필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리뷰해볼 앰비션 라인업부터는 가성비의 저가 모델보다 한 단계 위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리뷰한 파카의 조터나 IM과 비교할 시 어떤 요소들 때문에 가격이 몇 배나 비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쇼핑백은 화이트가 기본 베이스에 이 위쪽에 파버카스텔이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자연친화적인 느낌도 살짝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안쪽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영수증과 잉크 카트리지, 그리고 잘 포장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우선 영수증 먼저 인증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범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고요. 핫트랙스에서요. 가격은 설날 이벤트 할인으로 13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정가는 원래 16만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할인 금액이 32,000원으로 해서 결제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수증을 인증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언박싱에 들어가겠습니다. 포장은 파버카스텔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과 화려한 골드의 조합으로 딱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황금색 리본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예쁘네요. 우선 언박싱을 위해 이 꽃을 떼주고요. 꽃은 찐득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떼집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리본을 잘라서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랐고요. 이 내부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케이스가 나왔네요. 여기 위쪽에는 이제 로고가 있고요. 뭔가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올드한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리에 그림이 있고, 네, 여기 하단에는 이렇게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부의 케이스를 꺼낼 수 있겠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한 배경에 가운데 은빛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내부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에 케이스 우측에 보시면 손잡이가 달려있는데요. 네, 이 가죽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만년필이 보입니다. 이제 인스트럭션 매뉴얼 책이 있고요. 이 책자의 내용은 굳이 제가 뭐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걸 이렇게 열면 드디어 만년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년필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만년필의 플라스틱이나 라카 바디가 아닌 우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월넛 소재로 바디 전체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빈티지한 감성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색감도 차분한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촉은 월넛의 패턴이 직접 손끝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목재이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바디의 무늬와 결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 개의 재고를 꺼내서 보고 마음에 드는 무늬를 직접 보고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3개의 재고를 봤는데요. 3개의 재고 중에 가장 결 무늬가 무난한 걸 골랐습니다. 어떤 거는 검은색이 되게 진하거나 어떤 것은 막 갈라진 듯한 무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런 말끔한 게 좋아서 가장 말끔한 걸로 골랐습니다. 네, 다음은 캡을 살펴볼게요. 캡은 전체적으로 유광 처리가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로고가 엔그레이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프링이 내장된 클립도 보시면 약간 곡선 처리를 해뒀네요. 하지만 이 끝부분은 단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잘라놓은 느낌이라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캡 상단에는 특별한 로고나 무늬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 처리된 이 캡에 세공된 이 로고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캡을 한번 열어볼게요. 캡을 열면 바디에서 이어지는 그립 부분은 특별한 게 없이 유광 처리가 되어 있으며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립 부분을 보시면요. 네, 립의 디자인은 약간 독특한 편인데요. 특히 무늬가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물방울 무늬처럼 되어 있는 도트 패턴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펜촉인 EF, 그리고 그 아래에는 로고가 엔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촉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살짝 날렵한 편에 속해요. 아무래도 EF 펜이어서 더더욱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어서 안쪽도 살펴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고요.
열어주면 이렇게 컨버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컨버터도 이렇게 앞부분에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특별한 포인트를 준 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안쪽을 살펴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이 부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건 저는 플러스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펜 뚜껑을 우선 열고요. 밸런스를 위해 여기 뒤에 이렇게 캡을 꽂겠습니다. 안쪽을 열고 컨버터를 우선 제거해주고요. 전 카트리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 조그마한 카트리지를 여기에 삽입하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잉크가 저절로 스며들면서 사용할 준비가 될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바디를 닫아주면 준비 완료. 네,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낌은 EF촉 치고는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필기감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선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잉크 칼라는 블루 칼라죠? 제가 매번 리뷰를 할 때 검은색 잉크로만 제가 리뷰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칼라도 한번 사봤어요. 네, 이 날렵한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캡이 자꾸 돌아가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쫀득한 맛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겉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다가 자꾸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클립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이게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는 건 그만큼 피곤해진다는 뜻이죠. 그냥 잠깐 사인 같은 거 할 때는 괜찮지만 글을 오랜 시간 동안 쓸 때는 이거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중반대부터는 중간 가격대를 바라보는 모델이라고 보통은 인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중급 가격대에서 엔트리 느낌이죠. 그만큼 기본기는 분명 튼실합니다. 파바카스텔은 우선 가장 오래된 필기구 회사이기 때문에 헤리티지가 확실해요. 무수히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사용되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단골 고객들을 유치했고 지금까지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 만년필 마니아분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여서 이 만년필을 가지고 계신다면 솔직히 뭐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을 거예요. 혹시나 뭐 더 고가의 사치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라폰 파바카스텔이라는 고급화된 브랜드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드 바디로 되어 있는 이 나무 감성은 같은 우드 재질이 아닌 이상 다른 만년필들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앰비션의 월넛만의 개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면 정말 강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접사 영상 보시면 나무 소재 부분의 마감이 살짝 아쉬워요. 겉표면에 대놓고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직접 줌을 당겨서 보시면 살짝 오돌토돌한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빈티지 목재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 다른 매력을 또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카트리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파바카스텔의 잉크 카트리지는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지금 이 잉크의 크기와 파카나 워터맨의 카트리지랑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처럼 이렇게 작진 않거든요. 카트리지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평소에 필기를 많이 하시거나 작업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컬렉터 분들에게도 하나쯤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년필은요,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목재 재질의 바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나무니까 당연히 습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죠. 물을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알코올 소독제도 많이 사용하시죠? 꼭 손이 완전히 마른 후에 만져주세요. 네, 지금까지 파바카스텔 앰비션 라인업의 월넛 만년필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